민주화 미래 권력들도 그냥 가입한 미래 권력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그러나 보려고 그냥 가입해서 보면은 노사모야. 대단한 게 아니라고. 내가 무슨 노사모 출신인 내가 무슨 너처럼 통화증보다 당비 내는 거 이런 게 아니잖아. 아니 저부터 한 번도 한... 난 그거 대선할 때 네. 만원 냈어. 네, 저도 알긴 했잖아요. 만원 냈어. 노무현한테 만원 냈다고. 빨갱이. 그때 이제 막 저금통 모으고 할 때 만원 냈어. 만원. 그때 만약에 노무현 펀드가 있었으면 그때 만원 냈을 거 아니에요. 그때 펀드에도 만원 냈어. 그 대선 그 정치자금 하라고 만원 냈어. 그래가지고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그냥 그게 다인데. 근데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더 깜쳐러 갔었어야 돼요. 아니 거기보다 더 깜짝이야. 어딜 가냐고. 거의 고향 아니야? 거기가 남극 같은 데 갔어야 돼요. 작정하고 올 때 와보라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바글바글 하니까 거기다가 MB도 초반에 워낙 재미 못 보고 이러고 있으니까 워낙 개판 치고 있으니까 MB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당선자 시절부터 깔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인수위에 그 여자 있잖아. 그 여자 경숙이 누나가 네. 어린지 이거 할 때부터 깔고 다녔어요. 오랜 영어 교육 잘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린지 막 이랬잖아요. 그때부터 운복 시작하는 거야. 사람 왜 저딴 사람 뽑아놨냐 이러면서. 맞아. 그러면서 그때 뭐였어 인사서부터 네, 인사, 말이 많았잖아. 너무 개판했잖아 그때 인사. 인수위 그래서 인수위에 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날아갔었어요 그때. 그거 보면은 노무현 때 제일 많이 까는 게 코드 인사였거든. 맨날 자기랑 비슷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, 아니 대통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, 입맛 안 맞는 사람들을 꼭 써야 되는 그걸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죠. 어쨌든 5년 내내 까였는데 MB는 뭐 고소영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남기고 고소영하고 고대 소방교의 영남 고소영 또 뭐 무슨 얘기 있었지? 뭐더라? 또 뭐 있었는데? 강부자, 강부자, 아, 강부자, 강부자, 고소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었지.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조중동이 그렇게 그 코드 인사에 대해서 거품을 물었는데 이명박 때는 사실 참 조용해가지고. 그렇죠. 나는 좀. 저는 코드 인사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웃긴 게. 개헌할 든가 그럼. 그러니까 예, 행정부의 수장을 뽑고 그 사람이 내가 저기를 꾸리라고 한 거고 그 시스템에 동의를 하면 코드 인사 하라는 법이거든요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네.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왜 강력한 그 권한이 있냐면 인사권이 그 그렇죠. 강력한 힘이 가장 첫 번째 원천은 인사권이거든. 인사 재정 두 개면 끝나거든요. 세상 모든 권력은 예. 몇 개가 바뀐다 그랬지 대통령이 바뀌면은 8천 개라 그랬나? 그래서 그 인사권을 법으로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거는 코드 인사를 하라는 얘기거든. 네 입맛에 해라. 근데 잘 해라는 거지.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뽑게 해준 거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잘 할 새끼를 대통령으로 앉히면 되는 구조예요. 네. 그리고 그동안 다 그래왔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거 견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고 왜냐면 모든 공무원들은 관련 근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. 모든 공무원의 첫 줄이 관련 근거잖아요. 네, 그 이명박이 관련... 정치를 못했는데 경제는 인정해야 된다. 경제를 어떻게 뭘 인정을 해야 되죠? 어떻게 나는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.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 경제... 한국 살 우리나라 지금 나라 살림이 거덜났어요. 이명박이 제일 못한 게 국방과 경제 같은데 국방 경제 진짜 태급으로 해놔가지고 아니 그 경제를 지금 어떻게 뭘 잘했다는 거지? 난 설명 좀 해주세요. 저희가 거의 지금 전혀 몰라가지고 뭐 잘했지? 아 칭찬할 거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. 이명박이 패션 센스 먹방을 잘했죠. 먹방은 최고죠. 야 이거 먹는 거 이거는 진짜 와 세계 경제가 날아간데 이 정도면 잘한 거지. 와 진짜 너그럽다. 너그럽다. 그러면은 뭐 노무현 김대중도 좀 좋아해주고 그래요. 그때는 뭐 세계 경제 좋았으니까 우리나라도 좋았잖아요. 오일 쇼크란 단어 알아요 혹시? 그때 살아남은 대통령이었다 신이네. 신이 신. 아 이거 좀 그러면서 이명박한테는 되게 너그럽네. 김대중 노무현한테는 되게 까칠하면서.
경제를 잘했다. 이 형이 그래 개머리판 얘기는 총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. 저 베스트가 뭔지 알아? 싸라. 지금이야. 나갔는데 이거. 네, 아 그런 것도 있던데요. 명박이 형 광대가 어깨보다 세서 어쩌배 광대 크니까 여다 견차 간다고 그러던데. 아 진짜. 아니 뭐 내가 싸라고. 아니 모르면 좀 옆에서 좀 알려주지. 아 좀 독고다인가? 근데 아니 그럼 자 알려줄라 했는데 아 나 이거 알지 이러면 딱 되면 일단 내가 해봐. 아 그래 가져. 내가 해. 내가 해봐. 그럼 그다 내가 이거 잘못하셨습니다. 이렇게 누가 말을 해? 최고의 명언이잖아. 아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.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병장이나 뭔가 표정이 이 새끼가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게 딱 한 샷에 다시. 지금 보면은. IMF를 김대중이 살렸냐? 국민이 했지. 그 마인드로 박정희도 좋아 찬양하지 마세요. 이 그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. 네. 네. 국민이 한 거예요. 네. 박정희가 우리나라를 박정희라는 사람 한 명이 우리나라를 경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해낸 거예요. 그러니까 IMF 나온 것도 국민들의 근목이고 저기 박정희는 위대하신 새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한 게 아니고 그렇죠. 네. 박정희 한 거고 IMF 한 거는 김대중이 한 게 아니고 근목이 한 국민들이 한 거다. 이러면 안 되지. 같이 까든가. 그러니까 똑같은 네. 그걸로 같은 잣대로 스탠스로 이해를 하세요. 솔직히 근목이랑 새마을 하면 새마을이 더 위대하지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근목이 그 효과도 없었어. 그리고 근데 네. 그게 굉장히 어떤 안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진짜 좋은 자극제가 된 건 맞아. 야, 그거 그건도 역할인 거지. 그게 실질적으로 막 되게 막 동감대 도움이 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. 국민들한테 완전히 그 당시는 진짜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좌우 아예 없었단 말이야. 그냥 아예 막 극복 하나의 온 국민이. 그건 그래서 박세리 박찬호의 막 아 진짜 야. 유일한 낙이다 니네가 뭐 이런 거 그쵸. 이런 거였었고 박세리 거기서 양말 벗고 들어가서 딱 해가지고 우승하고 박찬호 막 150kg 던지고 막 양놈들 다 때려잡고 막 이러니까 10승 계속 채우니까 와 KBO에도 10승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지금 외국에다 손 벌려가지고 빚 내서 개고생하고 있지만 근무하기 따가고 밖에서 박세리랑 박찬호가 양놈들 막 다 때려잡는 거야. 김기춘이 안에서 요가하고 그래, 돌아오세요 이거. 우리나라 할 수 있다 막 화이팅 코리아 이런 약간 요게 근데 막 KTF 아 그건 그때가 아니구나. 그 거기다가 외국에서도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진짜 코리아란 나라 진짜 신기한 나라다. 아, 이 새끼는 이상한 놈이다. 아, 이상한 놈이다. 네. 보면은 정치하는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거들났는데 국민들이 또 와 해가지고 또 이걸 힘을 막 합쳐 근무기를 해? 와 우리나라에서 근무기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거 아니야. 다 데모하고 스트라이크하지. 정부 그리스 봐봐. 그리스 봐봐 지금 걔네들 뭐 한다 그러면 다 데모하고 무능한 권력까지 새끼 다 내려와라 막 이러고 데모한다고. 이 새끼들 잘못한 거 왜 우리한테 뒤집었어 이런 마인드잖아. 그런 말 그게 원래 가장 상식적인 마인드긴 해. 그게 가장 상식적인 마인드인데 우리는 야 그거 보자 일단 요거부터 일단 이거부터 치우고 보자. 야 이거라도 도움 줘야지. 금 다 갖다 우리 할머니 그때 100돈 갖다 냈습니다. 아 그때 아이 근데 그때 시세보다 잘 쳐주긴 했어. 아유 우리 할머니 기부를 했어요. 오 네. 그때 기부했던 사람 되게 많아요. 기부로도 할 수 있고 팔는 것도 되는데 그냥 할머니가 되게 이러다가요 그냥 기부하세요 기분 좋게 그냥 기부했어요 그때. 저희 집에서도 기부했던 걸로 기억해요. 그렇구나. 은근히 많아요 기부를. 그런 거 남아 있는 거 있거든요. 돌반지, 황금 열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 어차피 팔도 못해요. 그러니까 힘 뭐 집안이 휘청해서 할 수 없이 다 팔 때는 끼어 파는데 그런 적이 없으면 그것도 뭐랄까요 기념이자 추억 뭐 이런 거라 어차피 모셔놓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일에 쓰자 차라리 그러면서. 그때 우리 집에서도 했었죠. 그때 막 나 6학년 때 그게 실질적 효과가 그니까 그 모아였던 금이 캐리해서 IMF를 극복한 건 사실 아니에요. 그건 아니 그건 무조건 아니지. 그건 아닌데 아주 작은 부분의 네. 비용이었지. 그건 무조건 아닌데 어쨌든 그 거의 도움이 안 됐다고 거의 도움이 안 됐다고 보면 돼요. 그게 네. 뭐 재정적 근데 네. 메시지를 던졌다는 그렇죠. 거. 네. 그게 되게 활력소화됐다는 거. 십시일반. 응. 네. 우리 몸은 할 수 있잖아. 4대강의 미래창조 국정원이야 누구야 왜 그래? 아니 되게 쟤는 뭐라고 황교안 들어와 있나? 저런 게 고도의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예요. 네. 그런 거면 진짜로 빠른 애들은요 저런 거 안 합니다. 가만히 있습니다. 그
그러면 다행, 그러면 다행, 고등에 까면 다행인데. 다행이었으면 좋겠다. 근데 왜냐면, 실제로 나는 국정원이나 국방부들 댓글 이렇게 한 것들이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, 이렇게 얘네들이 막 작업을 한 거에, 실제로 영향받는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. 꽤 많아. 꽤 많다고. 진짜. 그게 난 너무 짜증나는 거야.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, 저걸 보고 한 이제 치우치는. 거기다가 그거 나왔잖아. 국정원에서 이제 알바로 하는 거 월급이 매달 한 명당 280만 원이 나갔다는 뉴스. 어, 그렇게 나온다고? 어, 그거 좀 더 안 나갈 텐데. 이거 봤는데. 280이요? 180 아닙니까? 오씨. 이거 봤는데. 아, 나도 새누리당 댓글 알바 하고 싶다. 160에서 18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. 오, 나도 그 기사 정확하게 안 봤는데 280만 원이던데. 제가 어, 진짜 280이 나간다고? 괜찮은데? 괜찮은데?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? 댓글 하는데 280만 원. 와, 그 걔는 96 안 하나? 걔 거기다가 세금도 안 될 거 아니야? 재택 아니야 그거? 그거 큐 돌려놓고 하면 되잖아. 아, 그렇지. 와.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돈을 줬으면 제대로 했겠지. 제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 진짜 야, 완전 꿀인데. 280인데. 야. 아, 세금을 냈어? 세금을 냈으면 그 다 잡을 수 있잖아 걔네들. 그 뭐 딴 걸로 비용 처리했나? 그런가? 와, 근데 그 봐봐 가만히 생각해. 그거 씨발 내 세금이잖아 그 돈이. 아, 그 우리가 낸 세금으로 씨발 그 개새끼들한테 댓글 쓴 거 아니야 이 씨발 존나 열받네. 아씨 280 와 꿀이다 이럴 게 아니잖아. 아이 나 씨 야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. 아, 꿀 빨고 싶은데. 아, 꿀 빨고 싶은데. 꿀 빨고 싶긴 한데. 투잡도 될 것 같은데. 아,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9시부터 6시까지 정규직이었고, 주호 입근무를 했어, 걔네들이. 9호일요? 얘네들이 패턴이, 이것도 사실 낙곰소에서 처음에 막 그거 찾았거든. 아유. 이거 뭔가 아, 댓글 알바가 움직인다. 패턴 했더니, 6시 때 가면 안 올라오고, 토요일, 일요일 안 올라오고, 월요일 9시부터 딱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패턴을 찾은 거야. 그래야지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 실제로. 병신들 저 교대 돌려가지고 이게 좀 그렇긴 그러니까, 하지 왜 뭐, 그거를 야근 수당도 주고 해갖고 24시간 돌리던가. 아니 그리고 그런 거는 수당. 원래 건당 수당으로 해야. 아 그래 애들이 전단지 알바할 때 전단지 건 건당으로 하는 거. 신문지 부수로 하잖아요. 낙곰을 민대가 아니라 그때 얘기했었던 게 그렇게 얘기를 막 했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그게 사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지. 팩트가 되고 있네요. 그러니까는 뭐, 댓글 아니, 하나당 1,000원 뭐 이랬어. 이제 무슨 소설입니다 이런 거. 진짜.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. 낙곰수를 낙곰을 믿네.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인 것도 못 믿어?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을래? 내가 믿는 것 같아. 뭘 믿고 안 믿고를 하는 거야? 그 누나 혹시 알바 또 필요하면? 에이, 그분이 바로 지시 아니야? 그 자수한 윤목사도 녹취록 낙검소에서 막 그 터트렸었거든. 자기가 뭐 국정원하고도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거 막 졸라 이게 막 허세 떨면서 막 얘기하는 거가 녹취록이 나왔었어 낙검소에서. 그 뭐 실제로 해가지고 완전 낙동만 오리얼됐거든. 완전 선거에 트위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새누리당 뭐 SNS 무슨 뭐 그쪽 부장 뭐 본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 어 윤목사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면서 새누리당 시킨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안철수한테 미안합니다 뭐 이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야. 실제로 그걸 한 거는 자기가 시인했단 말이야 그거는. 근데 진짜 그 댓글 알바에 쓸 돈으로 우리를 줬으면 4대강과 함께하는 우리 확실하게 홀스윗 실버타운 야 확실하게 밀어주죠. 그럼 우리 완전히 뭐 지려버리겠죠 진짜. 우리 뭐 야 너무 이것만 말해주면 예. 일베 회원들을 하고만 우리 아. 일베 회원들만 오세요 우리 그 일베컵 하야죠 일베컵 우리 그런 방송 할게요 이렇게 딱 좀 하지 4대강 일베 하지 뭐 아 노무현 김대중 좀 까주고 예. 까면 되죠 뭐 용드컵 깨다가 용에다 스킨 씌워가지고 MBR로. 모 대통령으로 스킨 씌워놓고 하죠 돈만 주면 새누리당 로고 달고 그럼 애 들어와 해드리지 연락 좀 줘 그러니까 이게
280만 원 맞을 거야. 아, 280 주호일아. 누구랑 어느 인맥이 있어야 그런 걸 할 수 있지? 그거는 이제 내가 아무래도 새누리당 이거 봐 여기 나오는 당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? 댓글 알바가 주 5일에 6시 퇴근, 오피스텔 근무에 월 280만 원. 용서할 수 없대. 국정원 댓글 다는 알바보다 월급 적게 주는 사장 동장 딸 썼대. 자기 전화. 저 사장 사장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. 아, 야 나도 진짜 이만큼 주 5일에 6시 9시 출근 6시 퇴근에 280만 원. 아, 이걸 왜 재택으로 안 했을까? 아, 이거 근태할까봐, 큐 돌리고 할까봐, 그 딴짓할까봐. 하스톤 정도 같이 하면 해도 될 텐데. 그렇지. 근데 280 주는데 하스톤 돌리는 걸 가만히 보고. 그건 그렇지. 근데 이게 몇 명이나 했다는 거야? 이게. 굉장히 많이 했겠죠 아무래도. 아, 정보가 힘입니다 여러분들. 근데 제가 만났던 그 한나라당의 댓글 알바들 있잖아요. 그쪽 사람도 한 160 정도라고 내가 들었거든. 단가 올랐네요. 그때가 이제 2011년. 경력이 있으면 좀 쳐주려는가 보다. 아니 근데 국정원에서 아 진짜 짜증나. 대선이 껴있어가지고 더 쳐준 거 아닐까? 그럴까요? 민주당이 댓글 알바를 했다라는 거가 문제가 아니에요. 자기네들의 유리하게 하려고 댓글 알바 뭐 이렇게 노력할 수도 있지만 국정원이 왜 우리 공공기관이 세금,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걸 하냐고. 이해를 제대로 하라고요. 그렇죠. 새누리당은 막말로 나랑 내 돈이 안 꼈거든요. 그렇지. 걔는 네거티브 하는 거야. 뭐 나와가지고도 많이 하는데. 그런 거는 뭐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국정원과 국방부가 하는 거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라는 거. 여기에 분노를 해야 되는 거. 그거를 분노를 해야 되는 거지. 지금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아니 민주당도 하지 않았어?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. 이게 세금을 내보면 피꺼솥이 되거든요. 세금을 안 내보면 몰라요. 근데 니네들도 세금을 다 내고 있다고 아, 그러니까 얘기하잖아. 저도 빡쳐요 그래서. 우리가 학생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거라고. 네. 우리가 사먹는 모든 거에는 부가세가 담배 세금 얼마인지 알아? 양아치들아? 직접세 간접세 다 내고 있잖아. 우리가 사먹는 콜라 한 병에도 다 세금이 붙어있어. 부가세 다 붙어있어. 그래서 그래서 이명박과 박근혜 이제 새누리당 쪽은 간접세를 더 올릴 간접세를 올리면은 골고루 훨씬 편하게 많이 긁을 수가 있어.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원래 스킨이 900RP인데 75RP가 세금이야. 거기에 이제 직접세를 더 걷는다는 거는 한마디로 세금 명목을 더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좀 더 걷게 하고 간접세는 지금으로 유지한다. 간접세를 더 올리는 거는 그냥 물가가 다 올라가는 거야. 간접세를 올린다는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간접세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비율이 많이 높은 편이고 직접세 비 근데 사실 직접세 환상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현 우리 상황은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아요. 높지 우리가 네. 아니, 너무 높아요. 일본 5%잖아 부가세가 전무후무한 10% 부가가치세라는 말도 안 되는 모든 재화의 10%라는 이런 간접세는 없거든요. 그렇지. 예 이걸로 사실 재정 충당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거 꿀 빨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 건데 지금 기름에 석유에 붙어있는 세금이 워낙 꿀이라서 지금 물가가 뭐 오르고 국민들이 죽겠다 하는데 절대 안 깎았거든. 그 한 번 깎으면 못 올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. 간접세는 결정적 부의 재분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현재 사회에서는. 그렇죠. 직접세 비율을 무조건 높여야지. 그러니까 근데 직접세가 100%고 간접세가 없다고 해서 그게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. 절대 아닌데 간접세를 올리면 올린다 치고 간접세를 올린다면 부자 감세는 다시 돌려놔야지. 그것도 돌려놔야죠. 그러니까는 부자 감세 이명박 정권 때 해놓은 부자 감세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가고 있고 복지는 하겠다.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그 뭐야 정지선 자동차 얄짤없이 지금 엄청 딱지 엄청 끊어. 진짜 이게 이 새끼들 진짜 짜증나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 돈이 있는데 자꾸 요거는 가만 놔두고 딴 데서 돈을 어떻게 끌어모으려고 그래. 아 진짜 딱 한 방에 해결되는데 MB가 해놨던 거 다시 돌리기만 하면은 그거 왜 아씨 그걸 왜 가만히 놔두지? 이게 엉뚱한 데서 지금 막 돈이 없어가지고
우리는 이제 나이스 게임 TV는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 내죠. 진짜 그 세무사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장부 이렇게 할 때 우리하고 우리는 뭐 진짜 뭐 보통 탈세나 이런 거 할 구멍이 없어. 나이스 게임 TV는 저희처럼 그러니까 사실 IT